네, 이어서 시장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1937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선을 하회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추가 하락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지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럽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1월 말 발표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다가 재정 적자 목표인 GDP 대비 6.3%도 이제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스페인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정 긴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증시 약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주가도 6거래일 연속 이제 하락하면서 단기 고점 대비 9%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국내 증시의 지속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국내 증시의 경우는 1월 디커플링 과정에서 주가의 조정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그 양적 완화 등으로 인해서 해외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한국이 포함된 해외 펀드로 자금 유입도 지속되고 있어서 글로벌 정치와 국내 정치의 하반기 경직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일 발표된 그 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알수 있듯이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최근 환율 환경도 증시에 유리한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달러당 1,100원이 외국인 순매수와 순매도의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달러당 1,100원에 근접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돌로 하여금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한국 주식을 다시 사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반 경직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 투자 환경과 심리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시 매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다 4분기 예상밖의 실적 개선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설업종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미국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IT 업종에 그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행 업종도 그현 시점에서 매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저 PBR 종목으로 가격 매력이 높은 데다가 최근 그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지만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과 함께 시장 상황 분석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